떠오르는 생선이 하나 있죠? 가을에 제철 전어. 가을 전어 먹으려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바다의 가을 전령이라고 불리는 가을 대표 생선 전어. 고소한 맛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지금부터 전어에 대한 모든 것을 모아 모아 알려드립니다. 전어에 대한 모든 것. 풍요의 계절, 가을을 맞아 수산시장에는 한창 물오른 싱싱한 수산물들이 가득합니다. 예. 문어가 완전 제철입니다. 요즘 엄청 맛있습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각종 수산물들이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맛이 좋다는 생선이 있습니다. 꼭대. 다른 생선도 좋은데 전어는 못 이겨요. 전어가 제철입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냄새 맡고 다시 돌아온다잖아요. 전어가 최고! 구워주시면 돌아갑니다. 맞습니다. 가을철 별미인 전어는 지금 영양이 가장 풍부한데요. 다른 계절에 비해서 지방이 최대 3배 이상 많아지기 때문에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예전에는 9월, 10월이 제철이었지만 최근에는 8월부터 전어를 맛볼 수 있습니다. 바다 수온 관계로 좀 한 10일에서 15일 정도는 빨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 보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반가운 전어. 어떤 걸 골라야 맛있을까요? 이 죽은 전어는요, 이렇게 보면 눈 주위가 이렇게 빨개요. 보이죠? 보이시죠? 네. 산 전어는 여기 보면 눈 주위가 안 빨고 희게요. 충혈되지 않은 것? 맞아요. 한눈에 봐도 하얀 눈이 훨씬 더 신선해 보이죠? 네. 전어가 조금 오래됐다면 비닐이 이렇게 벗겨지거든요. 비닐이 많이 벗겨진 것도 좋진 않아요. 오래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맨들맨들 비늘이 없어서 더 깔끔해 보이지만 사실은 수조에 넣은 지 오래된 전어고요. 비늘이 온전히 붙어있는 전어가 훨씬 더 신선합니다. 눈과 비늘, 전어 고를 때 잊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네. 가장 신선한 전어를 즐기는 법은 바로 직접 잡는 거죠. 저희 전어 많이 잡아서 회도 쳐먹고 구워도 먹고 여기서 저녁 늦게까지 추억 만들고 가려고요. 전어잡이 너무 기대돼요! 맛있는 전어를 꿈꾸며 힘차게 출발합니다. 청정지역이라고 불리는 순천만 앞바다의 전어는요. 씨알이 굵어서 고소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풍미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기까지. 도착했습니다. 자, 도착 후 전어가 다니는 길목에 도표와 함께 약 70m의 그물을 설치하는데요. 그물 치고. 그런데 그물을 설치하자마자 갑자기 배가 빠르게 출발합니다. 아니, 전어 잡다 말고 어디 가세요? 너무 빠른데? 어머머머. 왜 이러세요? 좋아하니까 많이 찾기 위해서 배를 몰고 있습니다. 속도를 3배로 올려서 그물 주변에 커다란 원을 그리며 전어를 모으는데요. 조심. 전어몰이와 함께 짜릿한 익스트림 스포츠는 덤입니다. 영차! 전어는 서해와 남해를 중심으로 떼를 지어 이동하는데요. 이동할 때를 노려서 신속하게 그물을 올리는 것이 포인트. 오른다! 저 봐요! 자, 보세요! 한 마리! 드디어 고대하던 오늘의 주인공 은빛 전어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설떡 봐야 돼. 아주 기운이 넘치죠? 제 세상에도 올라가겠네. 너무 커갖고. 제 세상에 올려. 와, 엄청 크죠? 네. 한눈에 보기에도 월척이죠? 전어가 저렇게 커요? 알았어. 손녀들하고 네. 좋은 척 싸서 너무 좋아요. 네. 재밌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텅 비었던 통이 금세 전어로 가득 찼는데요. 이 정도면 한 끼 만찬으로 충분하겠죠? 한 끼만 먹겠습니다. 네, 이렇게 잡은 전어는요, 모두 체험객의 차지입니다. 전어는 크기에 따라 조리 방법이 달라진다고 하네요. 이렇게 부들부들한 거 싱싱한 거예요. 이제 아직도 안 죽었어. 이런 거는 사시미나 무침. 이런 애들은 구이. 맞아요. 약간 뻣뻣한 애들은 구이. 구이. 이 신선한 재료가 바로 최고의 양념이죠. 전어 자체가 싱싱하기 때문에 다른 양념 없이 소금만 뿌려서 구워도 고소한 맛이 일품인데요. 이거다. 아는 맛이 더 무섭잖아요. 이게 뻘질어답이거든요. 그 순천만에서 나오는 그 갯벌에서 나온 좋은 양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먹고 자란 전어예요. 아주 맛있습니다.
제철을 맞아 맛에 제대로 물이 오른 전어. 고운 자태를 뽐내며 노릇노릇 구워줍니다. 전어 굽는 냄새가 1km까지 퍼진다는데 아, 여기까지 전어구이 향이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징그러워요. 며느리가 돌아온다는 전어구이입니다. 며느리 빨리 들어오세요. 네,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보기만 해도 침이 꼴깍 군침 도는 가을철 별미 전어구이 완성. 겉바속촉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전어 중 비교적 크기가 작고 뼈가 연한 것은 회로 먹기 좋은데요. 이 새콤달콤한 회무침으로 먹는다면 더욱더 맛있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물기를 꼭 짜서 비린내를 없애고요. 또 꼬들꼬들한 식감은 살려준 후 각종 양념과 채소를 넣어서 버물버물 버무려주기만 하면 끝인데요. 깻잎하고 같이 먹으면 금상첨화죠. 꼬들꼬들하고 고소한 전어와 아삭한 채소의 환상궁합. 새콤달콤한 전어 회무침 완성! 아우, 먹고 싶네요. 절대로 안 바꿔요. 소금보다 훨씬 맛있어요. 대가리 하나에 참깨가 서말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전어는 머리부터 뼈째 모두 다 먹어야 제대로 먹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열량이 낮아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칼슘 가득한 생선을 뼈째로 먹을 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민아 언니 피지 마. 머리부터. 그쵸, 정말 고소하고 머리부터. 맛있어요. 가을이 기다려집니다. 너무 맛있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집 나갔던 며느리도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아, 며느리. 어디 와 계세요? 여기 옆에. 아침에 나갔다.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갔다. 아니, 왜 나가셨었어요? 전화를 안 주니까요. 전어 준다고 해서 들어왔어요. 그러셨군요. 전어의 맛에 풍덩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아봤죠. 죽여줍니다. 가을 전어는 실망하지 않고 확실해. 확실히 무조건 맛있어. 제철 맞은 영양 만점 전어로 건강과 맛 두 마리 토끼 모두